그냥 청소년기에 칠수 있는 사고는 다 쳤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는 그 당시에 너한테 자격 지심이 정말 있었다. 저는 제 지난 7년을 다른 선건도 후회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저는 평생 아이돌이고 싶어요. 음. 제 삶과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거의 일치해요.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는 백만 가지가 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는 그거에 수천만 배를 넘어요.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음. 사랑. style. Hi guys, it's Kino here as a very special guest, and I'm such an honor to be here um, as a solo artist, Kino, because I've been a member of my team Pentagon for a long time, but now I became a solo artist. Yeah, I reborn. Anyway, enjoy your time. Oh, 이렇게 또. 네, 새로운 모습으로 기녀님을 또 뵙게 됐네요. 예. 네. 음,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는 타임라인을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로 어느 음... 정도 잡기는 했거든요. 네, 네, 네. 유년 시절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음... 어떨까 싶어요. 생각해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요. 음...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분은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을 음... 것 같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효자로 많이 음... 알려져 맞아요, 맞아요. 있으시니까 어릴 때도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음... 그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어떤 아이였어요? 사실 네. 원래 착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네. 저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좀 잃어버렸었어요 제가 아. 제가 효도를 지금 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고 음. 더 존경하게 되고 지금처럼 되게 굿보이가 된 이유는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던 시절을 겪고 나서 아...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완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나 마음가짐이 그 효자가 아니었던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중이병인데. 아. 네. 근데 사실 사람마다 중이병의 정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거의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에 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꼭 필요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좀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저를 잘 기다려주시고, 뭔가 크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냥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아빠 지금 하는 일이 잘안 되면, 유가교육서 써라. <laughs>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다 네. 다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텐데 너무 멋진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키노님 같은 경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 때를 잠깐 한번 회상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안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말? 그냥 청소년기에 칠수 있는 사고는 다 쳤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들이 네. 정말 안 믿어요. 왜냐면 저는 어... 지금은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뭐 그렇다고 제가 화를 많이 내는 성격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의 저를 보고서는 아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진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어...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네. 인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다면 저희 부모님처럼 아마 할것 같아요. 얘가 아무리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잘 타이르고 기다려줄 것 같아요. 솔직히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서 낳고 싶지 않긴 한데 <웃음> <웃음> 생각은 바뀔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셨지만 꿈은 가지고 있었을 네네네. 거잖아요. 어떤 게 되고 싶다, 누구나 맞아요. 그런 꿈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좀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쪽 길로 가겠다는. 사실 뜸은 뜸은한 기억이 나고 막 디테일하게 생각은 잘안 나요. 근데 제 기억엔 초등학교 어느 때부터였어요.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한 거. 근데 저보다 제 꿈을 더 먼저 알아차린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계속 부모님이를 하게 되는데 저 유치원 때부터 막 초등학교, 중학교 학예회 뭐 장기자랑 수련회 막 장기자랑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거 그런 거할 때마다 저는 무조건 앞장세는 스타일이었고 주인공 할 사람 다쭈뼛쭈뼛다고 했을 때 저요 막, 막 표범 분장하고 뮤지컬하고 영어로. 좀 그런 활동에 되게 적극적이었어서 아 얘는 다시 무조건 가수한다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대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어 가수가 되고 싶어. 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때가 왔구나.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땐 가수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이, 일을 하는 거긴 맞아요. 하지만 여러 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폭집어서 가수였을까? 음. 뭔가 다른 멋진 가수로부터요 영향을 받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빅뱅 태양 선배님 사실 저랑 비슷한 나이 때 이제 지금 가수로 하고 있는 남자분들은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남자 가수분들은 다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셨나할 정도로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또 영향력이 엄청 났었고 저 또한 그랬죠 그러고 이제 제가 진짜 아! 나 정말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이클 잭슨이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라이브 영상을 보고 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는 가수라는 단어랑 굉장히 달랐던 때가 확실해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자라오면서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했던 음, 적도 있었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던 적도 음. 있었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꿈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키노님은 가수라는 꿈 어떻게 보면 하나를 가지고 쭉. 음.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나의 가능성을 조금 제한하는 건 아닐까? 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기노님은 다른 분야에서 네네. 또 대단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있죠. 지금은 가수의 길로 맞아요. 네, 이미 오셨고 또 그때 옛날부터 그거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 아, 완전 공감해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저의 가능성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냥 이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어깨에 발을 들인 순간, 어깨 큰 발자국 하나 남기고 가겠다. 뭔가 그 욕심 때문에 여기를 못 떠나는? <laughs> 아, 절대 못 그만둘 것 같아요. 다른 꿈들은 많아요, 사실. 저도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이 가수로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업적을 이룬 이후의 일들이 될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그 목표 한25% 정도까지는 온것 같아요. 그래도 26인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No, 저는 진짜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제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그냥 30살, 40살 이렇게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가면서 응. 내가 원하던 길을 진짜 잘 완주하는 정진하는 그 그림이 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저도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지금은 25%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커리어의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네네. 처음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오디션을 너무 많이 떨어지셨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계속 도전했던 이유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음. 해보고 싶어서였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큰 이유가 네. 저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laughs> 좀 웃기긴 한데. 어린 마음에 저를 오디션을 떨어뜨리는그 담당자분이나 그 회사의 대표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JYP의 박재형 선배님.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베의 방시혁 의장님. 등등. 그런 대표자들을 되게 미웃었어요. 속으로. 허. 야, 이런 인지를 못 알아보네. 그러면서. <laughs> 좀 그랬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오디션에 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너무 내가 위축될 필요 없고 네네. 오히려 나는 세계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네네.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 들고 저도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음. 오히려 너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네네. 내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음. 그게 가수가 될 사람으로서의 자질이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 어쩌면 어쩌면.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 당시에 내 마음가짐이 여기까지 나 이끌고 온건 맞지만, 네.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 정말 자신감을 넘어서 좀 음. 자만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 좀 키누 님을 의심했던 분들도 있어요. 친구나 많죠. 가족이나 일단 제 친구 가족들은 진짜 진짜 정말 감사하게 도제 친구랑 가족들은 완전 너어다웠어요 어. 근데 관계자들이 저한테 네.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박진영 선임. 아니 아니요. <laughs> 방시혁 의장님 <laughs> 안 그러셨고. 제옆에서선저 가능성을 봐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가끔 스태프분들이 네. 아 너무 과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아좀 습관 못뺄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 좀 속된 말로 쪼가 있었구나 나만의 그 그렇죠 노래할 때 쪼가 있죠 노래할 때 춤출 때 저만의 쪼막 표정 이런 것들이 굳혀져 있는 게 있었어요 어. 정말 확실히 있었는데 연습생은 잘 완벽한 사람을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퓨어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 회사의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인데. 저는 그 시스템이 되게 안 맞았던 저만의 막 스타일에 취해가지고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핀잔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결국 증명했으니까 그, 네. 그때 당시에 키노 님 자신을 생각하기에 네네. 자신감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거의 자만까지 갈 정도였다고 네네네. 하셨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때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내가 뽑혀야 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 저는 자신감하고 끈기요. 끈기.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날 만나면은 그냥 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돌이키 보면 전 노래, 뭐 춤, 작곡은 그때 뭐 하지도 못했고, 뭐 표정 연기나 무대 할줄 아는 방법. 진짜 레벨 (1부터) (10으로) 치면 거의 다 (1~2) 수준에 머물었던 어... 시기였는데 중고등학교 때그 자신감으로 난 잘해 어 사람들이 왜 못한다 하지 나 진짜 잘하는데 응. 보여줄게 오케이 더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끈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전전 전 회사에서 뭐 데뷔조에 발탁되지 못해서 제가 나오게 된게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디션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월말 평가, 뭐, 꼴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계속, 계속. 뭔가 할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발현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 저 정말 공감을 하는 게, 한 1년, 2년으로는 나의 가능성과 재능을 다 파악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절대 못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몇 번을 떨어져도 끝꽃이 <laughs> 그 살아남아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한키노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는 음.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증명해낸 순간이 또 있었던 게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에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 음. 재학 당시에 실기 만년 1등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전에는 몸치다, 뭐 춤도 못 췄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게 가능한가? 음. 네. 그럴 필요 없죠. 굳주 정정하자면 만년 네. 1등은 아니었고요. <웃음> <웃음> 6분기 동안 이제 아. 계속 상위권에 있었죠. 계속 탑텐에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그 레코드가 되게 중요했어요. 음.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 10위 안에 드는 거. 이 평가에서 1위를 하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어서 거기에 되게 매달렸죠. 그런 같은데요. 그때. 그게 일종의 좀 성취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저한테 원동력이 맞아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서 얻는 원동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정으로도 원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주요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예술고등학교는 어떤 곳일까였어요. 음... 일반 인문계랑은 다른 시스템 이고 네. 또 그렇죠. 실기만년일 등은 뭘까 그 어떤 시스템일까 그런 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음... 예술고등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 스펙터클해요. 그 우리 예전에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보면 네. 막 댄스 배틀하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 막 수학 시간에 막 저희 다 너무 지루해하고 있으면 수학쌤이 책상 밀으라고 이렇게 사방을 밀어놓고 우와. 서클 만들어서 잼하고 막 그랬어요. 와 느껴지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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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웃음> 속에 나오는 학교를 지금은 릴스뭐 틱톡 이렇게 네. 찍지만 쇼츠를 찍지만 네. 그때는 뭐 UCC?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UCC <laughs> 네. 하고 그 중간이었는데 네. 그냥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 루틴 짜가지고 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올리고 그렇죠. 페이스북 올리고 그 영상도 아직 있잖아요. 아뭐 어,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여기서 같이 호스트 했었던 진진 형이 네. 저의 1학년 선배였는데, 아 맨날 뭐 만나서 막, 아. 인사 밥 먹고, 배틀하고, 같이 춤출 루틴하고, 새벽 연습하고 같이 자고, 학교에서 자고 그랬어요, 저희는. 대단하네요. 학교 벽에 이렇게. 네. 그걸 아직도 그 용어나 그런 벽을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네. 저희 학교 실기실에는 네. 벽을 뗄 수가 있어요. 네? <laughs> 벽에 이만한 사이즈의 벽이 칸별로 한 네.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그 타일이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쿠션 느낌이에요. 아. 그걸한알 떼서 연습하다 새벽 연습하고 또 자는 구나 실기실에서 아. 아침에 일어나서 급식실에서 그냥 저기 도시락 같은 거 사와가지고 와그 당시에는 별거 그냥 되게 삶이었는데 네. 지금 도이렇게 보면 아 진짜 낭만 있긴 하다 그렇네요 낭만 있네요 정신이 <laughs> 정 아, 맞아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밖에 나가서 별 보면서 야 우리의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꿈 얘기 진짜 많이 했고 맞아. 학교 다닐 때 지금 데뷔해서 정말 잘된 친구들이랑 같이 막 등하굣길에 얘기 많이 하고 그랬죠. 그때 경쟁심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래도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모두가 데뷔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쟁심이나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있었고 사실 거의 모든 사람한테 제가 그런 걸못 느꼈는데 네. 딱한명 제가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느꼈던 친구가 있는데 아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가 갓세븐의 유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지금 (AOMG에) 있죠. 제 14년 지기. 겸이한테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늘. 나는 그 당시에 너한테 자격지심이 정말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 둘다 메이저가 춤이고, 둘다 똑같이 무용과에 입학을 했고, 둘다 똑같이 JFP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JFP에서 데뷔를 먼저 했고, 음, 춤에서도 제가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 같은 거에도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정말 이기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음... <laughs>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겸해한테, 그 당시에 겸해한테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친구로서만 막 야야 우리끼리 막잘되어서 나중에 막 응.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그래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겸해는 이겨야지. 아... 그 생각이 아 진짜 정말 못됐어요.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행복의 척도나 성공의 기준 그리고 때가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나서 겸한테 그때 가서 얘기했어요. 아 근데 미안하다. 그땐 그랬다. 그랬더니 알고 있어 인마. <laughs> 아, 진짜 그렇게 받았구나. 에, 그거 누가 하느냐. 나 네, 괜찮다고. 지금은 뭐. 진짜 친구니까 또유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시간 지나서 그것도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시간이 지났어요. 더 편하게 털수 있다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그만큼 키노님도 내적 성장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응. 보기 좋네요. 두 친구가 이제 메이저 신에서 이렇게 함께 그러게요. 활동을 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멋있습니다. 정말. 친구들도 너무 좋고 그만큼 또 소중한 게. 멤버들이지 않을까? 아 우리 멤버들 네. 최고로 중요하죠. 예전에 가족 같은 관계여서 좋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처음부터 원만한 사이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아그 어, 우여곡절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laughs> 네. 그때 그 방송에서 얘기하실 때는. 거의 천생연분인 것처럼 아 <laughs> 처음부터 너무 잘 맞는 듯한 느낌으로 그랬네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아니었다. 모르겠어요. 뭐 연차 좀 쌓여서 그런가? 네.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네. 아 근데 저희 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아 제가 죽도록 싸웠죠. 아, 정말 죽도록 싸웠고 지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우리 멤버 중에한 명이 또 리더 후영인데, 네. 아 후영하고는 같이 데뷔하기 싫다고 막 울고. 그 정도로 아막소리지르고막 그랬어. 아, 어... 나저 사람이랑 데뷔 못한다고. 뭐가 그렇게 안 맞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성격이 진짜 아유. 달라요. 어... <laughs> 그냥 그냥 진짜 정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저희네. 어. 오히려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맞아 신기해. 음. 후형도 그렇고 신원형, 홍석이형 그냥 저랑 너무 다른 가치관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음. 야이 사람들이랑 가족이 됐다니. 어, 세상에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그렇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라잖아요. 근데 아마 그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음. 막 11명에서 20평짜리 막 집에 살고 한 방에 다섯 명이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연습 다 같이 막 새벽 연습하면 얼마나 땀을 다 많이 흘렸겠어요. 그럼 화장실 두 개니까 누가 먼저 씻느냐가 배틀인데. 그 배틀 중에서 안에서도 두 명씩 같이 꼭 씻으면 더 <laughs> 편하고 좋으니까 빠르고 안그러면 진짜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 뭔가 그런 시간들이 <laughs> 진짜 가족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 우리 멤버들 너무 보고 싶다. 갑자기 막 씻고 나오면은 페브리지 뿌리고 왼몸에 <laughs> 그럼 막전 죽어라 달려가서 문 부술라고 막. <laughs> 전 진심으로 화나서 화내고 <laughs> 형들은 막그 <laughs> 나중엔 터득해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 그 빨래 건조대 이렇게 세워놓고 장막 쳐놓고 그 뒤에서 이렇게 대기라는거 있어요. 좀 <laughs> 씻고 나와서 이렇게 보통 슬쩍 보는데 아 그날따라 슬쩍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딱 맨몸으로 나갔는데 아니라 또패브리즈 뿌려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달려갔는데 그 행거에 걸려서 막 깔깔깔깔 내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laughs> 생각해보면 그만큼 나 가족이 안 있는 사람들과 <laughs> 먹고 자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없. 없어. 없어.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에에에에. 없어요. 내가 살면서 또 이런 관계를 누군가랑 맺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절대 없어. 이런 관계는 펜타곤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다행인 거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아직도 아직도 너무 좋아. 좋은 음... 사람들이죠. 활동하면서 좀. 아쉬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펜타곤으로서 가졌던 최초의 원대한 꿈도 있, 있었을 그쵸. 거고, 맞아요. 또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인간 강형으로서 가졌던 또 원대한 꿈도 있었을 음... 거고.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있었다면 어떤 지점들이었는지 아뭐 없다면 거짓말이고 솔직히 너무 많고 음. 아쉬운 점 너무 많은데 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좀 귀한데 무그 무대 영상들 무대 영상들 그때 보면서 아왜왜 왜 이렇게 과하게 했지 뭐왜 아. 이런 스타일링을 고집했지라든지 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제일 크고요 음. 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음. 뭔가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데. 분명 히 그때도 할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네. 선택을 되게 잘못했던 것들. 음. 지금 봐도, 아, 일단 잘했네. 최선을 다했네. 하는 무대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무대들을 아쉬워하는 게제 삶의 거의 한 3분의 1이고요. 어... 아, 네. 근데 저는 네. 이게 아쉬웠다라고, 돌이켜보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후회한다, 이거랑 전혀 달라요. 어... 저는 제 지난 7년을 다른 선분도후회지하않아요그 음. 이유는 제가 만약 에 진짜 고속행진했으면 아마 정말 머리가 컸을 거예요. 저는 성격 다 베렸을 거예요. 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네. 정말 불행한 건 어리고 철없을 때돈 많이 버는 거다라고. 어... 그러니까 그 돈이 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명예나 그렇죠. 그 외적으로 성공을 뜻하겠죠. 제가, 제가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내목 표한 거에 대한 실패들이 네. 저를 너무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게 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음, 순간,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절대 후회잖아요. 하더 겸손하게 했고, 더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 이 음악을 해야 될지를 알게끔 음. 해준 시간들이어서 꼭 필요한 저 인간적으로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그 계기가 그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효자가 된시점가도좀안 물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 효자가 된 시점이 더 앞이고. 네. 고등학교 말쯤이고. 네. 그리고 인간으로 성장한 거는 펜타곤을, 어, 활동하시면서. 7년쯤 됐을 때, 6, 7년쯤 됐을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변한 점이었던 음. 시기들이고. 음. 그렇다고 해서 펜타곤이 실패했냐? 아, 전혀요. 다른 문제죠. 일단, 펜타곤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네. 그리고 펜타곤은 잘 됐으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펜타곤이 있었기에, 키노가, 어, 챕터 2를 열수 있었고. 음. 여러모로 감사한 시간이었었죠.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결국에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음. 현재 나를 구성하고 있으며,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늘 음, 하거든요. 맞아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현재도 음, 음. 그 영향에 미칠 것이고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Made in Heaven이라는 네.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종교적인 네. 말이긴 한데 그냥 네. 그 의미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네. 신의 뜻대로. 맞아요. 어, 그냥 음. 하늘의 뜻대로. 맞아요. 저도 조금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맞아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이고, 그러면은 내 삶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음. 지점도 있고,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고 그래 나중에는 이게 나, 나에게는 자연분이될 거야.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이 팟캐스트가 또 피보털 모먼이라고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전환점이나 뭐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네이키드 기획사 설립이 어쩌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최신의 피보털 모먼이자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순간이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선래들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앞장서 계셨고 아... 음~ 그런 데서 어, 나도 할수 있겠다 용기도 얻었고 네 당연히 두 번째로는 저는 나라는 사람이 솔로 가수로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한 확신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 그걸 거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저도 누, 다른 좀 되게 당연한 것처럼 큐브에서 나오면 솔로가 수를 하려면 다른 회사에 들어가겠지.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서부터 이거를 과연 실행시켜 줄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을까? 그니까. 이 계획은 되게 리스크 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음. 근데 나는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네. 가수로서. 네. 근데 이 리스크를 감당해 줄 만한 회사가 없어 보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해, 해야만 했어요. 그냥. 어... 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네. 물론 좋은 선례들을 봤지만. 네네. 막상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서 부딪혀서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음... 거의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이었지 않을까?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두려운 정도로 따지면은 사실 네. 처음 사업을 준비할 때보다 네. 지금이 조금 더 두려워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내 성공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도전 해보지. 뭐 네. 네. 누구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스티브 잡스도 뭐주커버그도다 네. 처음이 있었을 텐데 네. 이 두려움 하나 못 이기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어? 뭔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패 해보지 뭐. 어. 지금 실패해서 만약에 정말 오래 걸려요. 0년 동안 리커버리 해야 돼. 네. 그래도 서른 다섯인데 그럼 또 하지 뭐. 어. 뭔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두려운 이유는 그. 아까 말씀하신 크루, 음. 네이키드 팀원들 저희 함께 가는 저희 팀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이 잘 가고 있던 커리어에서 나를 믿고 방향을 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와. 그게 저를 가장 좀 무겁게 하는 것 같고 아빠가 된 거죠. 아 솔직히 아빠는 아니고요. <laughs> <laughs> 엄마쯤 <좀> 되나요? <laughs>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뭔가 음. 돌봐주시면 돌봐주신다고 음. 말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책임감이 조금 더 어,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가끔씩, 가끔씩. <laughs> 그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laughs> 저는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형들이 있어서 <laughs> 얘기를 해보면 월급 날만 되면 진짜 목을 음. 조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저는 조금 다른데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날은 오히려 네. 지급을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네. 감사한데 네. 사실 회사는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아, 그럼요. 오래오래 와야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지금 수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이 멀리 봤을 때 평생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냐? 그럼과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냐? 전혀 아니죠. 네. 이걸 이제 파일을 조금씩 키워가는 게 저희의 일인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좀비 끝에서 성장이 더뎌. 그러니까 이 자금이나 뭔가 이 규모를 키우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 그럼 이사람들을 결국 월급을 못 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두려워요. 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음... 그런 생각이 들죠. 음... 그거 외에는 거의 완벽해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진짜. 그냥... 아, 잘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어요. 이거 되는, 되는 게임이다. 뭔가 그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조언이 필요할 때? 왜냐면, 하 어쨌든 사업이니까, 네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껏 아티스트 개인으로서 음, 맞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쵸.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걸 맞이하는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또 도움이 음.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지 저는 모를 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과감한 편이라 진짜 하루에도 이 경영이나 사업적인 질문으로 전화를 한 두세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이런 고민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계약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 왔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소개시켜준 제 어드바이저 분이 있고 어.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도 세무적으로 제가 궁금할 때꼭 여쭤보는 세무사 분이 계시고 너무 중요하죠 <laughs> 너무 중요하죠 뭐~ 음악은 만들지만 이거를 세상 밖에 내보내는 그 유통 관련한 업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방송국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는 그 분들이 좀 이렇게 계세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들 없었으면 아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어렵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메커, 메커니즘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엔 와. 그 원천 징수해서 지급을 하는 것조차 저한테 되게 어려웠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줘본 적이 있어죠 맞아요. <laughs> 근데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언제 또 배우겠어. 지금 배워놔야 또 나중에 더 잘하지. 뭔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까지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거? 아...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겠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회사랑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아티스트들을 네. 영입 또는 육성을 하는 것이 될 테고요. 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 이 회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음. 거의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아~ 너무 힘들어. 오늘 상사가 뭐 했고 뭐 했고 우리 회사 이런 게좀 아쉽고 근데 사실 좋은 분들도 그래요 좋은 부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게 되게 부각이 되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 회사도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고 좀 네이키드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본인의 꿈을 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네이키드 분 중에 이 업계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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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처음에 그랬어요.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 좀 여기서 꿈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었던 거다 해보라고 메이저가 이쪽이 아닌데도 이쪽에 되게 관심이 있던 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보셨어요. 안 해봤던 분이라서 좀갇혀 있지 않을까. 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게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너무 재밌는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지. 네이 키드 있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족 같은 회사라는 생각 또 들었다. 그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아 가족 같은 회사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음... 그냥 진짜 내 회사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집단으로 네. 느껴지게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사심도 크고 맞아요. 내 일처럼 모든 걸 하면 참 너무 좋죠. 겠 그게 제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일 처리를 위해서 아니라 그들의 뭔가 자부심. 그리고 그들의 뭔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것만 그건데 뿌듯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대표라면 나의 직원들이 일을하면서 성취감 물론 일 때문에 오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느끼는 성취감이 훨씬 더 크고 네. 일을 통해서 내가 뭐 무엇인가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그 내가 느낀다면 음, 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음, 진짜 아 정말 기쁘겠다 그러면. 월급 팍팍. <laughs> 사실 월급 오르는 게 <laughs> 최곤데겠죠. 최고죠. 그게 사실 최고죠. 그러니까 하시면서 아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운영하시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같은 것도 있으세요?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한테 되게 잘 맞는 무언가를 또 하나 찾았구나. 어.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좀 경영적으로, 사업적으로 되게 뛰어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믿지만 어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 크리에이티비티? 좀 크리에이티브한 면모들이 사라져선 절대 안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뇌를 좀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어.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눈물과 웃음이 많은 성격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풍부한 대표님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 또 분명히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또 반대로 이런 건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내 음. 감정이 좀 풍부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렇게 좀 아 밸런스를 좀잘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니요 감정은 다 빼고 해야 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모신 분이 또 있는데 같이 이제 함께 좀 경어, 경영을 같이 도와주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완전 이성적인 분이에요 음. 진짜. 아마 그분 없었으면은 아 사업 못 했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특히 더 제가 언젠가 감정적인 판단이 내리, 내려지려고 할때 그거를 되게 저를 되게 자제 시켜 주시고 그런 분위기도 하고 글쎄요 그 외적으로 저 혼자서 뭔가 할 때도 최대한 감정은 대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를 하려고 해요. 일에 있어서 실무적인 일에 있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구분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티스트로서의와 아티스트로서와 대표로서의 구분이자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구분이 네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 맞아요. 제작 앨범 제작하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작곡가나 프로듀서나 음악가이기만 한다면 그냥 아나이 시기엔 꼭 앨범을 내고 싶어. 그리고 이때는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시기를 나 하, 하고 싶어. 왜 이거 안 돼요? 음. 어, 이 정도 버지도 안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럼 이때 하면 뭔가 이렇게 될 법한 것들을 이 뭔가 이어 플레인이나 뭐 3년, 5년 마스터 플레인 이렇게 짜면서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시기와 그 뭔가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상충해서는 늘 이제 이성적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전에는 몰랐던 걸더알수 많이 알게 됐죠. 아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겠다. 맞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게또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한 직원, 그러니까 회, 전 회사의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많이 컸졌고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한테 또 경외심이 생겨요. 와 이런 일까지 해주셨다고. 요즘엔 그냥 자주 전화드리고 <웃음> <웃음> 감사했습니다. <웃음> 감사함과 <웃음> 어... 겸손함을 배우는 네,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되게 대단한 일들을 해주고 계셨구나.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이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래도 감사함을 전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키노님의 회사 네이키드와 키노님이 더 성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야죠. 네. 잘 되실 화이팅. 거예요. 파이팅. 네, 파이팅. 메이키드를 통해서 선보였던 첫 번째 싱글. 네. 네. 패션 스타일. 아, 네. 네.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부터가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laughs> 네, 네. 패션 스타일.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셨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어.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어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기보다 본인을 더 사랑하고 그 스스로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기를 바랬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때는 그냥 Confidence Boost Up Song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했고 네. 거기에서 이제 패션이라는 거를 어, 접목을 한 거죠. 케이트모스라는 모델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을 좋아하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눈빛에서 보여지는 그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패션의 아이콘이잖아요. 스타일이 진짜 좋잖아요. 이분한테 투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노래예요. 한국은 유독. 내가 무엇을 입는지에 대해서 음. 예민한 것 같아요. 음. 특히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음. 대해서 맞아요. 특히 더. 한국 사람들의 겨울옷 특징 중에 하나가 무채색이라는 네. 얘기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것만큼 아무래도 이 사회가 좀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집단주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 보니 음, 음, 음. 나의 개성보다는 이 사회에 눈에 띄지 않게 나의 개성을 좀 죽여가면서 사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것들이 또 연장되어서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인터넷을 음.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다 음. 보면 키노님이 말씀하셨던 이 패션 스타일의 노래 메시지와는 정말 다른 그렇죠. 네, 반대인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키노님의 노래를 듣고 또 지금 듣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신다면 얼마, 얼마나 강렬해야 되나요? 혹시? 한번 엉덩이를 들썩거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laughs> 글쎄요 그냥 제 노래를 듣는 분들이 본인을 더 사랑하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이 패션 스타일이라는 제목이랑 어울리지 않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다 그냥 너가 입는 옷그 자체로 그냥 너가 선택했다는 것만 자체로 너가 너라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음 자신감을 가져 마땅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들을 사랑하기를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목소리>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 어.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맞아요. 저희처럼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패션이라는 게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패션업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네이키드 뜻이 그래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패셔너블한 음. 사람들의 모임 그런 집합체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이키드를 이제 지은 건데 그 패셔너블하다는 의미 자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잘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좀 패셔너블한 어. 결국 <laughs> 어, 키노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들어보면 본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키드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도 본질 노래도 본질 그렇죠. 이 본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붕뜸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본질이라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표현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모인 네이키드가 만든 첫 번째 싱글 패션 네. 스타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eaky Love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프리키 네. 러브. 드디어 Freaky Love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이 곡이 델룰루와 과몰입 N 타입 시점의 곡이라고 굉장히 맞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부여했어요. <laughs>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나요?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왜냐면은 아직 마스터도 안된 단계예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믹스가 딱 며칠 전에 끝났고 네. 제가 f r e 러 k l o v e 에 관해서 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아마 극 초반이겠죠. 그리고 저도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라 되게 설레고 막 이런데 네. 이 노래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에서 착안했어요. 제가 음. 틱톡에서 음. 뭐 POV 비디오나 이런 거 올리면은 네. 팬분들이 그 딜룰루라고 이제 막, 막, 안티 딜룰루, 필좀 줘, 막 이런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 그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막, 나 망상짓게 하지 마. 거기서 이제 이 단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착안을 해서 좀 가사를 풀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딜룰루가 일어날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나, 저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친구가 그러면은 아~ 그래 뭐~ 애기 이름 지었어 막 이런 거 혼자 이제 아, 자식까지 낳고 야다 혼자 보고 나 애기 어떤 대학교 보낼지까지 다 생각해서 막 이런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서 하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보니까 뭐~ 어찌어찌 완성을 하고 보니까 이게 살짝 영어 버전 결혼까지 생각했어야 된 거예요. <laughs> 아, 저는 딱 이걸 설명글을 보고 네네. 아 이거는 내가 완전, 사는 그 집. 아, 그 다음에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생각했어. 생각했어. 네, 그 그런 거였어. 그런데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음, 되게 귀엽고 진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 가사가 진짜 웃겨요. 막뭐 I'll do the I'll do the dishes. And, the, and talk the kids, 몸만화 베이비 막 이런 거 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어 지금 제가 지금 들려드릴까요? 왜왜 어, <laughs> 왜 제가 이거 들려드리고 싶었냐면 네.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음. 왜냐면 어. 키노한테 기대하는 음악은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라이트하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그 목적이 사실 되게 뚜렷한 곡이라 사람들이 편하게 가볍게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쓴 곡이거든요. 되게 가벼워요 노래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편하고 대화하는 형식에 <laughs> 굉장히 경쾌하고 이 진지한 그 키노우님의 어떤 상반되는 네, 그게 너무 재밌고 난 지금 내머릿 속에서 너랑 지금 애도 낳고 막 샴페인 네. 터트리고 어, 샴페인 터트리고 하는데 근데 By the way, what's your name? 너 근데 이름이 뭐야? 에이, 몰라 <laughs> 아직 그까지 그러니까 <laughs> 가지도 않았죠. But I'm blue check, blue check 네. verified. 나 블루 체크도 있어. 나 증명된 사람이야. 뭔가 이런 좀 위트 있는 재밌는 곡이에요. 블루 체크이 우리 그 official 있는 맞아요. 그 verification 중. 네. 아 너무 경쾌하고 재밌고 <웃음> 사랑스러운 <웃음> 곡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자주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Freaky Love. 네, 너무 재밌네요. 위트 <laughs>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귀여울 거예요. 아, 그게 저는 더 궁금해요.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아, 이게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노래를 이렇게 공개를 주변인들에게 하시면 한번 들어봤을 때 되게 초조해 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걱정하시는 경우를 음, 종종 봤는데 키노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막 즐기시면서 네. 같이 기 그러니까 들으셨던 게더 음. 인상적이에요. 아, 아 저는 제 노래가 좋아요. 그리고 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려드리는 게나 평가받고 싶어가 아니라 아나이 좋은 거 있는데 같이 좀 듣자. 뭔가 이런 의미라서 제가 이 네이키드를 만들 때. 되게 이런 저의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나 이런 음악이 있고 솔로가 수로서 이런 음악을 할 거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라고 음, 많은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때내 계획과 함께 할래? 뭔가 이런 얘기를 할때 어, 뭐 절반 정도는 어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절반 정도는 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 후자인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뭔가 제 앞으로 나올 세상에 나올 음악들을 들려줬을 때 거기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분들도 제 음악을 듣고 많이 되게 함께하기로 결정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게 되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죠 정말 즐거운, 즐거운 일이다. 일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의 것을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만 좀 덜어내잖아요. 그럼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편해요. 좋아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도 오히려 실망하는 방법인 것 같고, 아나이 노래 내 만들은 너무 신나. 아 얘한테 들려주고 싶어. 반응 안 좋아? 오케이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려줘야지 하면 되는 건데. 어뭐 내가 발매 안할 거야? 그것도 아닌데 괜히 낙담해서 뭐 합니까? 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요즘. 맞습니다. 좋은 애티튜드, 네. 마인드셋 인것 같고. 그래서 마인드셋이구나. 그렇죠. <laughs> 키노의 마인드셋입니다. 아, 키노의 마인드셋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작의 완성은 노출이다. 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제 곧 나올 음. 키노님의 새 아기 <laughs> 나의 뉴베이비 네 뉴베이비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Freaky Love 많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Freaky Love 이 얘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네이키드 설립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아, 단독 공연을 네. 마치셨죠 최근에 갔다 오셨죠 맞아요 어떠셨습니까? 정말 꿈같았어요 진짜 제가 꿈꾸던 공연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 당연히 100%는 아니었지만, 제가 뭔가, 아, 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참아왔던 것들을 되게 많이 분출했던.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걸 내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심이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고, 그리고 감사했던 거? 왜냐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내가 솔로로 나왔을 때는, 펜타곤이랑 분명히 다를 거고, 얼만큼 나를 많이 어, 보러 와 주실지, 내 음악을 즐기실지, 걱정이 진짜 많았었는데 공연하는 당일에 완전 싹 풀렸죠. 정말 네. 많이 감사해 와주셔서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그 최근에 올리신 유튜브 영상에 과정을 다 올리셨잖아요. 아 도쿄 비하인드. 네네네 거기서 나온 말이 어떤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에 올라가는 게더 떨린다. 음, 그런 얘기 맞아요 하셨는데 일종의 팬들에 대한 책임감이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음...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아니라는걸 진짜 이제 알았어요. 왜 몰랐는지 좀 한심한데. 왜냐면, 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막 다리를 다쳐. 다시는 춤을 못 추게 됐어. 그럼 오늘 무대 마지막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인기가 갑자기 그냥 싹 죽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한 명도 안 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말하자면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무대를 왜100% 진심으로 하지 않았나 이제는 더 이게 소중해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키노님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고 음. 봤거든요. 네네. 그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신 적도 있나요? 또 키노님이 생각하시기에 완벽은 뭘까? 음. 그것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내려놓았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려고 노력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그리치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그대로를 되게 인정하려고 많이 하는 중이에요, 요즘. 그래서 요즘에는 완벽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저한테 너무 많고, 이제는 되게 많이 의미가 바뀌어서, 만족을 할수 있을 때가 완벽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봤을 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완벽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그 안에서 만족을 하면은 완벽한 것 같아요. 음. 지금 제 삶이 완벽해요. 어, 음.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만족해요.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돌 출신의 가수분들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벗는 순간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찾아가는 느낌이 음. 저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수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음. 좀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기준이 뭔지 알,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더 자유로움이 있긴 하죠.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죠. 근데 다른 가지 좀 다른 거는 저는 아직 아이돌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평생 아이돌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좀 아쉽다고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 아이돌이었다가 나는 아트, 아티스트가 될 거야 응. 하면서 뭔가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응. 그게 저한테 오히려 더큰 괴리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항상 왜냐면 어쨌든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하던 모습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만족하면 더 행복하겠지만 뭐 저는 그걸로도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싶진 않아요 응. 응.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잘 믹스하고 또그 중간점을 잘 찾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팬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나는 다 모르겠고 키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어쩌면 아이돌로서의 모습을 안 보여줘도 괜찮다고 네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키노님이 팬들에게 더 그들의 기대에 맞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걸까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수백만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골,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들이 뭘 원하는가? 더불어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해도 이걸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도 저한테는 전혀 큰 부담이 안 되고 어. 되게 행복해요. 저는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일단 첫 번째로 큰 메리트고 그러니까 큰 베네핏이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실년 끝났다고 아티스트가 돼야 돼? 아, 전혀요. 되게 확고하시고 현실적이시고, 네. 오히려 더 똑똑하시다. 제가 이런 표현이 음, 뭐 괜찮다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음. 누군가한테는 좀 전략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진짜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되게 평준화가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교. 아, <laughs> 그쵸.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정제된 삶? 네. 자제해야 하는 삶, 네. 음, 그리고 판단의 기준들이 좀 높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삶이 그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고요. 어, 일단 어허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교가 정말 많고 어. <laughs>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고요. 그리고 팬들하고 인터랙션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진심으로 누군가가 저를 정제하기 전에 제가 되게 정제가 돼 있어요. 그 음. 삶이 집 작업실 그래. 뭐 가끔 친구들. 집착없실 가끔 친구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에 대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데뷔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아이돌 생활 어때? 제가 항상 대답하던 게 그거야. 아 천직인 것 같아. 아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좋은 의미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1 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laughs> 저는 제 삶이 네.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초 대박이 나거나 네. 가수로서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면 음. <laughs> 초 대박이 나거나 아니 네. 쫄딱 망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언제나 되게 도전적인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삶에 이 세상에 직면하고 좀 직면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게많네요 아무튼 삶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잘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을 했을 시에 더 많은 리턴이 있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완전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중간은 싫어요. 음.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적당한 순위의 뭐 음악 차트 이런 거 저한테는 사실 크게 관심 없어요. 할 거면 1위. 어. 그거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음악하는 게더 좋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런 거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매 순간 선택이 그냥 후회 없는 선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음. 사실 근데 후회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후회하는 게 두려워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안 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음. 설령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걸 하자? 좀 그런 기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키드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망해? 뭐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지. 근데 10년 리커버리하고 또 하면 되지. 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거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에 집중을 좀더 하는 편이에요. 그 대답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굉장히 정확한 목표가 있죠. 그리고 지금 기사님 여기 계신다고 하면 이 목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것들만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이어져서 그 여기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아~ 맥 아, 센스하다라고 음... 느껴져요 낙관주의인 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조금 너무 좋으네요 왜냐면은 저도 원래 완전 조임체이 있어라 네. 정말 이상적이고 네. 낙관적이고 네. 긍정적이고 뭔가 좀 그런 사람 물론 너무 이런 성격 때문에 제가 좀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해서 놓친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 예를 들면 좀 비관주의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 줄수 있는 분들이 네. 저한테 필요하고 계신 건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음. 뭔가 저와 비슷한 이제 결의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완님을뵌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생각났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세상에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다 필요하다. 음, 음, 왜?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들었다. 음 그런 얘기를 본, <laughs> 들은 적이 있어요. 와 네, 그래서 모두가 그러네요.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와, 그러네요. 음, 네. 진짜. 그런 점에서 유니버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혼자 물론이죠. 네,라기보다는 함께라는 의미의 가치,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줬던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일반적인 가수와 팬의 관계 또는 어 그냥 내 음악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는 뭐 내가 만드는 컨텐츠든 내가 옷 입는 스타일이든 외모적으로든 뭐 내가 하는 말이든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좋아해주는 분들 훨씬 그 이상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좀 어, 저런 정말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실제로 그래 그냥 이 사람들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마 그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저기 골방에 앉아서. 어, 그 정도로? 네. 음악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음악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진짜 많았는데, 음. 그때마다 그 무언의 힘이 일으켜졌고, 그건 당연히 유니버스의 힘이었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이 공연 하나, 두 시간짜리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두달 동안 해왔는데, 이 모든 이유는 진짜 이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행복을 얻었고 원동력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럼 결국엔 다 사실 이분들 덕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되게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일방적인 관계보다 상호 교류적인 관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대화도 매일매일 하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심심하면 은 저희 연락해가지고 뭐하냐고 DM 하고 팬들이랑 정말 감사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영어로 unconditional love 라 그러잖아요. 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는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원래 그 관계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 한뭐 1, 2 세기 동안 이제 또 다른 관계가 생겼죠. 이 팬과 가수라는 이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laughs> 보시면 와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을 줄수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그걸 받고서 어떻게 제가 막 아, 그래 내가 잘났으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음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 정말 감사한 아, 네. 분들이죠. 근데 가끔은 그런 키노님의 진심이 오해를 받거나 네네 네. 왜곡이 되는 네, 경우가 외국이 많죠.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음. 가끔은 뭐 척하는 경우, 너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laughs> 얘기도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때요? 그럴 때 나의 진심이 제대로 평가받고 이해받지 못할 땐? 아, 그, 정말 그런 경험 많았는데 음. 제가 음. 그 귀를 닫아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는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 제제 제 지금 주변에 남은 모든 분들이 이런 저를 되게 사랑해주는, 어. 되게 예뻐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쟤저 진심이야? 막 그런 의, 의심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막, 진지하다는 얘기 하면서 멤버들이, 얘는 막 옛날엔 놀렸지만 지금은, 아, 얘는 이런 애니까 뭐.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옛날에 막 오글거리는 말 하거나, <laughs> 제 진심을 막, 꿈을 막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아막 하지 마. 오글거린다고. 지금은 그냥 아 어, 그래? 음. 형구는 연구. 형구. 그렇게 됐어요. <laughs> 그 시간 동안 이젠 정말 안 거죠. 네네. 친구분들도 주변 사람들도 음, 맞아요, 맞아요. 인간 강영구라는 사람의 가진 진짜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척하거나 맞아요. 뭐 체하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 저 친구의 모습이구나라는 걸안거 같고 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팬들도 알아요 이제는 아... 옛날에 팬분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아 그래도 저 저럴 수가 있어 뭔가 에이 네, 저거까진 좀 이제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만 남은 건지 아니면 <laughs> 이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문 열어 주거나 문 잡아 주거나 우산이 없으면 우산 같이 쓸래? 뭐 권유를 하거나 뭔가 되게 제 나름대로는 당연히 인간이로서의 도리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항상 늘 과하더라고요. 음. 너무 네 진짜로 거야. 진짜로 네, 진짜. 내 공간에 초대라면 당연히 내가 옷을 받아서 걸어줘야 되는 거고 뭔가. 여기까지 와줬으면 내가 1층까지 배웅을 해줘야 되는 거 뭔가 그런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걸 언젠간 알게 됐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하죠. 그냥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더그 깨달음을 훨씬 더 일찍 깨워주신 아, 것 같아서 네. <laughs>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도 키노님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네네. 어쩌면 팬들은 조금 더 많은 모습을 알고 싶어하고 조금 더 깊은 모습을 네네.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보여줘도 된다 혹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솔직히 팬분들이 지금보다 저를 더잘 알려면 네. 같이 하숙집에 살거나 <laughs> 아니면 뭐 <laughs> 매일매일 같이 찜질방을 간다든지 <laughs> 뭐 그러지 않고서야 더알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네 되게 저는 진짜 그냥 진짜 온오프 방송 온오프 다른 분들도 많고 비슷한 분들도 많지만 저는 진짜 거의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 삶과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거의 일치해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천직인 거. 그, 그 그래서요. 그러니까 음. 내가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좀 숨길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이게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뭔가 갇혀서 그러면 이제 속박돼 가지고 되게 마음이 힘들겠죠? 예 진짜 뭘 내가 뭘 숨기고 있을까? 내가 아직 뭘 공개를 안 했을까? 내 욕심에 대해서 어... 조금 다, 다 오...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안 보여줄 것 같고 왜냐면 왜요? 너무 욕심이 크니까 이게 자칫 차면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라면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욕심이 막 진짜 120, 막 300, 막 이러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니까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제 욕심은 딱 절반만. 그래도 사람들은 와 욕심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오히려 압도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 뭐. 그 욕심의 그, 크기를 알고 나면 그냥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맞아요. 생각도 따뜻하시고 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키노와 형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 근데 있죠 있겠어요 다행히, 있겠죠? 있겠죠. 있긴 어. 있어요? 어. 다행히 음. 제가 대답할 음. 거리가 있는데 <laughs> 얘기해 주세요 키노랑 형구의 다른 점 너무 많은데 음. 음악가로서 만든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이긴 해요. 키노래 그래서 저는 뭐 저를 키노라 부르든 형가라 부르든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무대 위에서만큼은 내가 음악 할 때만큼은 어 키노로 음 사람들한테 다가오고 싶은 거죠 이거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역사에 남는다면 강연구가 아니라 키노가 남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대단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나는 진짜 그냥 평생식물 가꾸면서 음악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냥 적당히 벌어먹고 살 정도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강구라란 사람은 키노는 훨씬 더큰 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인격적으로 분리를 하는 의도적인 분리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대 그렇죠. 뿌리는 여기 있지만 네네네네. 그게 가지가 뻗쳐나가는 어떤 네네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기노로서 더 네네. 뻗어나가고 열매도 맺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 자존감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고 맞아요. 인간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 같아요 웬만한 바람에는 뭐~ 흔들리지도 않는 그게 사랑이 많은 가족 덕분인 것 같다 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에게서 받은 가장 큰 유산, 뭐, 힘, 음. 그런 게 있다면. 와, 진짜 어렵다. 응,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제가 가장 큰 레거시겠죠. 음 저희 가족에. 음. 강연구라는 사람이 키노 말고. 응. 키노는 강연구가 만든 거고. 응. 강연구는 이 가족에서 비롯된 거 같아요. 응. <laughs> 좀 기한데 네. 아까 저 유가교육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을 좀 다르게 풀면 그 말인즉슨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웃음> 이, <웃음> 이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말하자면.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진 못할지언정 괜찮은 사람이다. 아, 어. 근데 나를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어, 엄마, 아빠, 부모 잘하네. 이거 교육서 쓰셔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음, 네, 말 그대로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어, 매일 하죠. 매일 하시죠. 저는 쉽진 않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키노님이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하시는 어 분들에게 음. 조언을 해주실 때는 네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봐라는 음. 조언을 꽤 많이 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동생, 뭐 할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체화가 됐고 그거. 에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단연 가족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에티튜드인데, 그러니까 본인 각자를 위한 에티튜드로서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린 드렸던 건데 음. 한 감독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되게 유명한 말인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보면 음. 세상이 바뀐다고 음. 보여지는 시야가 달라진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음. 거는. 나는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매니큐어 바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냄새 나고 아막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짜증났었는데 한 번은 내 영화에 출연하는 주인공이라고 상상을 해 봤더니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 감정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 한번 해보라고 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는 백만 가지가 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는 그거의 수천만 배를 넘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노래 중에 행복만 하자라는 노래 가사 중에 사랑만 하게 해도 너무 부족한데 부족한 시간에 아 부족한 시간에 짜증내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뭔가 그런 음...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워하면 나만 힘드니까 그렇죠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거는 부모님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시는 음. 것도 그럼 뭔가 마법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일상의 작은 마법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음. 얘기한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 재미나고 좋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같이 살고 있는 형과 동생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언제 했었지? 음. 해본 적이 없나?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언제 했었지? 그런 생각도 <laughs> 들거든요. <부모님에게도 웃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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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않죠. 네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나쳤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네.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네. 그 같이 작곡하는 크루 애들도 네. 그렇고 다들 되게 막막 막 그런 거 싫어해요 스킨십이나 막 오그라드는 것들. 제가 한 10년 동안 맨날 사랑한다고, 그냥, 어, 나도 사랑해. <laughs> 하고 막, 가끔씩 예뻐 죽겠을 때 있잖아요. <laughs> 그럴 때 그냥 볼에 뽀뽀 한번씩 해주고, 아, 막, <laughs> 막, 막, 닦아요. <막>, <laughs> 요즘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 음, 그냥, 어,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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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사, 이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게. <laughs> 나의 어, 사랑으로. 어, 저희 마태형 진우 형이 옛날에 공연, 콘서트 때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음. 연구, 가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해줘서 나도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할수 있게 되었다.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감사하죠. 어쨌든 사랑 힘은 정말 위대하다. 어. 음. 뭐 그렇다. 어. 사랑합시다 여러분. 네, 사랑합시다. 아, 네. 낯간지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진짜. 그럼요. 이것도 좀 궁금한 게 키노에게 지금 나이 20대 중반을 살고 있잖아요. 요즘 제일 말 그대로 고민.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음.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음.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 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현실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 뭐 4월에 발매할 거야, 5월에 발매할 거야 같은 <laughs> 현실적인 고민들 외에는 네. 고민이 없어요. 요, 요즘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정신없고 바빠서일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제가 좀 너무 너무 자만하고 좀 안주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불안함이나 걱정은 없고, 그냥, 진짜 너 걱정이 뭐야라고 하면, 아, 이, 이 음악 사람들한테 좀 빨리 좀 들려주고 싶은 거? 언제 좀 시기적으로? 그리고 1 0곡을 쓰면 다 들려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뭔가, 어떤 걸 들려주지 같은 고민도 되게 크고 그 고민이 없으신 이유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키노님의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정제돼 있고 딱 단순하잖아요. 네네. 좋은 의미로 하고자는 하게 되게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고민이 없으시던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음. 제가 아까 진짜 이마인스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행복하다고. 네. 네. 진짜 행복해요. 아. 진, 진짜 졸려요. 진짜 졸린데. 진짜 행복해요. 아. 잠맞 바꾼 행복입니다. <laughs> 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이 지금 팟캐스트가 되게 재밌는 게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저한테는 정말 지금 소중하고 음... 저는 그런...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laughs>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도 그 행복한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와, 음. 맞아요. 음. 그런 음. 에너지만으로도 키노님은 어디 가시더라도 다 느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행복함과 긍정적인 바이브가 나한테도 전해지는구나. 나중에 네. 위스키 빠 가요. 아가시죠 <laughs> 제가 가시죠. 개인적인 고민 안 들고 갈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가, 고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가지고 어, 오셔도 어차피 위스키 네. 얘기하느라 고민 네. 상담 안 해주실 테니까 제가 고민 다 털어놓고 갈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위스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어느 정도 끝이 난것 같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가 이런 그라드 파일 퀘스 튠즈라고 해서 음, 네. 그냥 재미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음, 네네.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우. 합성어로 한 단어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제가 한 1년 전, 1년 반 전쯤부터 이제 제 그림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렸는데 어. 그 단어가 제 저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Beautiful house라고 그래요. 아뭐 아, 어여쁜 혼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장석주 작가님께서 이제 쓰신 네. 네.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우리는 오늘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라는 네.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책이 이제 시드니에서 한달 살기를 했던 부부 작가의 이야기예요. 네. 각자의 방식으로 그한 달을 책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자 풀어내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읽고 이쪽으로 한번 읽으면 아 이런 같은 타임라인인데 되게 다른게 <laughs> 느낀 부분들도 있었다. 아, 이런 시각으로 음. 되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제가 음, 음. 친한 누나 이제 네.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제가 사갔던 어, 책인데 네. 그 김에 저도 읽었고 네. 너무 좋아서 음. 근데 사실 그 내용이랑 전혀 무관하고 에이 비르프 카우스는? 그냥 그때 당시가 이 단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당시가 제가 내 그림은 도대체 뭘까? 음.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할까? 음. 뭐 필요는 없겠지만 음. 내리고 싶었어요.를 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음. 책을 읽다가 음. 시드니의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호주의 그 여자 아이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노는 장면을 보고. 이 얼마나 어여쁜 혼돈인가 뭔가 그런 아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그 단어가 이렇게 딱 뛰어, 빛이 났죠. 왔구나. 어 이거다 이게 내 그림이다. 아. 왜냐 제제 그림은 색이 정말 많아요. 이게 다 조합이 된다고 싶을 정도로 색이 정말 많은데 그 색이 모여서 되게 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여쁜 혼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제 삶과 똑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도전하고. 망가지고 때로는 멋있고 행복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 많은 감정들이 모여서 뭔가 되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Beautiful u s e 나중에 이거 보시는 분들 <laughs>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오실 것 같아요 <laughs> 고 아, 이거를 <laughs> 이 영상을 레퍼런스로 한네 뷰리프 카우스 제가 너무 멋있게 얘기했나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얘기했어요. <laughs> 아, 어떡하지? 농담입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뷰리프 카우스. 다음 질문입니다. 이 팟캐스트가 끝나고 나면 뭐할 애정이신가요? <laughs> 작업실 가야 돼요. 아. 아직 못 다한 편곡이 있어서 좀 이게 워라밸이 좀 지켜지는 편이에요? 어때요? <laughs> 아니요. 거의 <laughs> 저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냥 에이. 제 아니 근데 너무 자, 뭔가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 히 자랑 거리는 아니지만 응. 해주세요. 오늘 전화는. 오늘 아침 <laughs> 그러니까 잠을 진짜 거의 안 자요 요즘에는 거의 못 자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 밴드원들이랑 거의 5 시까지 일했지 그 전날에도 아침부터 일했어. 아침 1 0 시부터 일했고. 에이. 다시 끝나고 (10시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9시) 반 (10시에) 나왔어요 (10시) 나와서 (10시) 날아오면 (9시) 반에 이제 또 씻어야 되니까 (9시에) 또 일어나고 샵 가고 라디오 하고 바로 여기 오고 끝나고 일하고 그~ 편곡하고 그 외에 이제 일하고 또 마침 아마 새벽이 되겠죠 근데 또 내일 아침에 또 (10시니까) 어... 거의 잠은 워라벨이요 이거는 워라베리. 라어디어요라 <laughs> 오메가 3 드시라고요. 라좀 주세요. 라라 <laughs> 라, 라가 없으시답니다. 지금 라가 없으세요. 라 어디니? 근데 <laughs> 네. 제가 아까 말한 게 너무 이제 네. 뭔가 맥센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숨길 게어딨어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니, 투명한 사람이야. <laughs> 아니, 왜? 왜냐면. <laughs> 못해. 그러니까 뭐 어떤 짓을 할 수. <laughs> 술 먹고 사고칠 없는... 시간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바쁘다고 자랑하는 게 진짜 절대 아니고요. 음. 저도 저도 자는 게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 그냥 그냥 뭐 안쓰러워하실 필요 도 없고 그냥 응원해주시라. 어, 응원해주시라. 이런 모습을 이, 이렇게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다 묵묵히. 정말 재밌게 음. 얼마나 멋집니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러면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많이 써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는 네 준비가 다 끝났고, 오늘 팟캐스트 하면서 네네. 뭐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은 팬분들께 네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음. 이번 또 팟캐스트 소감과 함께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끝났다고를 이 시간에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대화의 결도 잘 맞아서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이 마인드셋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는 의미일 텐데, 저한테 이렇게 저의 이런 지루한 얘기도 궁금해 주시고 흥미로워 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래오래 공감하고 힘든 일, 즐거운 일 편하게 나누고 어 사랑하면서 If you enjoyed this episode, please like, share, and leave comments for a better episode and more valuable conversation.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our channel. If you wish to watch the full episode, please visit Mindset by Dive Studios YouTube channel and our Mindset app. Thank you again and see you later. Bye. Bye-bye.